안녕하십니까. 송파 N뉴스의 오지우입니다. 시원한 바람과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는 발날 송파구에서 아주 특별한 축제가 진행 중인데요. 바로 한성백제 문화제 화제입니다. 올해로 18회째 맞는 한성백제 문화제는 12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송파구에 위치한 올림픽공원의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되는데요. 한성백제 문화제에서는 백제 둥글거리, 갈락 퍼레이드 등 다양한 볼거리와 전통 놀이 문화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체험 부스, 백제 장터거리와 세계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먹거리도 맛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인 뉴스의 원가연입니다. 끝없이 높은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연인, 가족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축제가 열렸는데요. 바로 한성백제문화제입니다. 2000년 전 송파의 도읍을 정하고 찬란한 문화의 꽃이 피었던 한성백제를 재현하는 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송파구에 위치한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되는데요. 갈라퍼레이드, 백제 등불거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전통문화 체험이 가능한 체험부스, 백제 저장거리, 세계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먹거리까지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 N뉴스의 원소연입니다. 백제의 역사가 있는 도시 송파에서 옛 백제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바로 한성백제문화제인데요. 올해로 18번째를 맞이하는 한성백제문화제에서는 갈라 퍼레이드, 거리 문화 행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전통놀이 문화 체험이 가능한 다양한 체험부스와 백제 저작거리, 세계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먹거리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2018 한성백제문화제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송파구에 위치한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 N뉴스의 원재현입니다. 시원한 바람과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는 가을날 송파구에서는 아주 특별한 축제가 진행 중인데요. 바로 한성백제문화제입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한성백제문화제는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송파구에 위치한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되는데요. 한성백제문화제에서는 백제 등불거리, 갈라 퍼레이드 등 다양한 볼거리와 전통놀이, 문화재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체험부스, 백제 저작거리와 세계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먹거리도 맛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 N뉴스의 유희진입니다. 88년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곳에서 아주 특별한 축제가 진행 중인데요. 바로 한성백제문화제입니다. 금년도로 18번째를 맞이하는 한성백제문화제는 10월 12일부터 14일 총 3일간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되는데요. 갈라패드, 백제 등 볼거리 어울림 마당 등 다양한 볼거리와 전통놀이 문화 체험이 가능한 체험부스, 백제 저작거리, 세계 먹거리 장터와 같은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 N뉴스의 윤미서입니다. 백제 역사가 있는 도시 송파에서 이제 백제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바로 한성백제문화제인데요. 올해로 18번째를 맞이하는 한성백제문화제에서는 갈라퍼레이드, 거리문화 행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전통놀이 문화체험이 가능한 다양한 체험부스와 백제 저작거리, 세계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2018 한성백제문화제에서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송파구에 위치한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의 뉴스의 윤소윤입니다. 백제의 역사가 있는 도시 송파에서 옛 백제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바로 한성백제문화제인데요. 올해로 18번째를 맞이하는 한성백제문화제에는 갈라퍼레이드, 걸어본 하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전통놀이 문화체험이 가능한 다양한 체험부스와 백제
막걸리, 세계 먹거리를 장터 등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2018 황성 백제 문화제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송파구에 위치한 올림픽 공원 평화의 계장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 N뉴스의 윤슬빈입니다. 백제의 역사가 있는 도시 송파에서 이 백제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바로 황성 백제 문화제인데요. 올해로 18번째를 맞이하는 한서 백제 문화제에서는 갈라페이드, 거리 문화 행령 등 다양한 볼거리와 전통놀이 문화 체험이 가능한 다양한 체험 부스와 백제 자작거리, 세계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먹거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2018 한서 백제 문화제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송파구에 위치한 올림픽 공연 평안 광장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 N뉴스의 윤하정입니다. 제 계절 10월 이곳 송파구에서도 특별한 축제가 열리는데요. 바로 2018년 한성백제 문화제입니다. 한성백제 문화제는 옛 백제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인데요. 송파구에 위치한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개최됩니다. 갈라 퍼레이드, 거리문 황행열, 백제 등 볼거리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한성백제 매체험 전통 놀이 문화체험이 가능한 채 홈부스는 백제 작거리 등 다양한 먹거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 N뉴스의 윤채영입니다. 백제의 역사가 있는 도시 송파에서 옛 백제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바로 한성백제문화제인데요. 올해로 18번째를 맞이하는 한성 백제 문화제에서는 갈라 퍼레이드, 거리 문화 행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전통 놀이 문화제 체험이 가능한 다양한 체험 부스와 백제 젖작거리 세계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먹거리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2018 한성 백문화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 송파구에서 위치한 올림픽 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일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 N뉴스의 윤현진입니다. 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곳에서 아주 특별한 축제가 진행 중인데요. 바로 한성 백제 문화제입니다. 금년도로 18번째를 맞이하는 한성 백제 문화제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총 3일간 올림픽 구원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되는데요. 갈라 파레드, 백쟁 등 볼거리, 얼마다 등 다양한 볼거리와 전통 놀이 문화 체험이 가능한 체험 부스, 백제 적자거리, 세계 먹거리 장터와 같은 다양한 먹거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파 N뉴스의 이래원입니다. 88년 서울 올림픽에 열렸던 곳에서 아주 특별한 축제가 진행 중인데요. 바로 한성 백제 문화회관입니다. 금년도 18번째를 맞이하는 한성 백제 문화회관은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총 3일간 올림픽 평화하는 광대를 개최하는데요. 갈라퍼레드, 백제 등 볼거리, 어울마당 등 다양한 볼거리와
전통 놀이와 문화에 관한 체험이 가능한 체험 부스 100자리의 세계 먹을 장터와 같은 다양한 먹이도 즐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앤뉴스의 이서령입니다. 88년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곳에서 아주 특별한 축제가 진행 중인데요. 바로 한성백제문화제입니다. 금년도로 18번째를 맞이하는 한성백제문화제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총 3일간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되는데요. 갈라퍼레드 백제 등불거리, 어울마당 등 다양한 볼거리와 전통놀이, 문화체험이 가능한 체험부스, 백제 저잣거리, 세계 먹거리 장터와 같은 다양한 먹거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MBC 뉴스 이서율입니다. 88년 서울올림픽 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로 한성백제문화제입니다. 금연도로 18년째 하는 한성백제문화제와 제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총 3일간 올림픽 공원 광장에서 어울마당 등 다양한 볼거리와 전통놀이 문화체험이 가능한 체험부스, 백제 잣거리, 세계명 먹거리 장터와 같은 양태양한 먹거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 N뉴스의 이서은입니다. 시원한 바람과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는 가을 날 송파구에서는 아주 특별한 축제가 진행된 중인데요. 바로 한성백제문화제입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한성백제문화제는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송파구에 위치한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계획되는데요. 한성백제문화제에서는 백제 등불거리, 거래 퍼레이드 등 다양한 볼거리와 전통놀이, 문화체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체험부스, 백제 젖짓거리와 세계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먹거리도 맛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깐만. 시작! 안녕하십니까. 송파 N뉴스의 이서진입니다. 88년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곳에서 아주 특별한 축제가 진행 중인데요. 바로 한성백제문화제입니다. 금년도로 18번째를 맞이하는 한성백제문화제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총 3일간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되는데요. 갈라퍼레드, 백제 등 볼거리, 어울마당 등 다양한 볼거리와 전통놀이, 문화체험이 가능한 체험부스, 백제 저작거리, 세계의 먹거리와 같은 장터와 같은 다양한 먹거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앤뉴스의 이송현입니다.
끝없이 높은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연인 가족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축제가 열렸는데요. 바로 한성백제문화제입니다. 2000년 전 송파의 정하고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한성백제를 재현하는 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는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송파구에 위치한 올림픽 평화의 공장에서 개최되는데요. 갈라 퍼레이드, 백제 볼거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전통 문화 체험이 가능한 체험 부스, 백제 저작거리, 세계의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먹거리까지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앤뉴스의 이수연입니다. 축제 계절 10월, 이곳 송파구에서도 특별한 축제가 열리는데요. 바로 2018년 한성백제문화제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옛 백제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인데요. 송파구에 위치한 올림픽 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개최됩니다. 갈리파레이드, 거리 문화 행렬, 백제 등불 거리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한성백제 매체험, 전통놀이, 문화체험이 가능한 체험부스는 물론 백제 잡거리 등 다양한 먹거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앤뉴스의 이승호입니다. 축제의 계절 7월, 이곳 송파구에서도 특별한 축제가 열리는데요. 바로 2018년 한성백제문화제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옛 백제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뜻 깊은 행사인데요. 송파구 위치한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10월 12일부터 14일 3일간 개최됩니다. 갈라 퍼레이드, 거리, 문화 행렬, 백제 등불 거리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한성백제 매체험, 전통놀이 문화체험이 가능한 체험부스는 물론 백제 저잣거리 등 다양한 먹거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앤뉴스 이시연입니다. 88년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곳에서 아주 특별한 축제가 진행 중인데요. 바로 한성백제문화제입니다. 금년도로 18번째를 맞이하는 한성백제문화제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총 3일간 올림픽 공원 평화의 광장에서는 개최되는데요. 갈라 퍼레이드, 백제 등 버블리 어울마당 등 다양한 거북거리와 전통놀이 문화재 체험이 가능한 체험 부스, 백제 저잣거리, 세계 먹거리와 전통 먹거리 전통과 같은 다양한 먹거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앤뉴스의 이아림입니다. 백제의 역사가 있는 도시 송파에서 옛 백제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바로 한성백제문화제인데요. 올해로 18번째를 맞이하는 한성백제문화제에서는 갈라퍼레이드, 거리 문화 행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전통놀이 문화 체험이 가능한 다양한 체험 부스와 백제 저작거리, 세계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먹거리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2018 한성백제문화제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송파구에 위치한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뉴스의 이은정입니다. 88년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곳에서 아주 특별한 축제가 진행 중인데요. 바로 한성백제문화축제입니다. 금년도로 18번을 맞이하는 한성백제문화제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총 3일간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되는데요. 갈라 퍼레이드, 백제 불거리, 어울 마당 등 다양한 볼거리와 전통놀이 문화체험이 가득한 체험 부스,
백제 제작 거리 3개 먹을 먹거리 장터와 같은 다양한 먹거리도 즐길 수 있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의 뉴스 이성아입니다. 끝 없는 높은 하늘과 선선한 한바람 부는 가을, 연인 가족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축제가 열렸는데요. 바로 한성태 문화제입니다. 2000년 전송파 도움을 정하고 천천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한정백의 제 피웠던 한성백 제를 재현하는 축제인 한성백제 문화 한정백 문화 10월 12일 14일까지 송파구의 원치한 올림픽원 광장에서 개최되는데 관람판에는 백제 등 볼거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전통 문화 문화재 체험이 가능한 체험숲 백제 저자 거리 세계먹 거리 장터 등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엔 뉴스의 이채호입니다. 백제의 역사가 있는 도시 송파에서 옛 백제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바로 한성백제문화제인데요. 올해로 18번째를 맞이하는 한성백제문화제에는 갈라 허데이 등 권리문화축제 등 다양한 볼거리와 전통문화 놀이체험이 가능한 다양한 체험부터 스와 백제 저작거리 3개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먹거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2018년 한성백제문화제는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송파구에 위치한 올림픽공원에서 평화의 광장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 N뉴스의 이현진입니다. 백제의 역사가 있는 도시 송파에서 옛 백제의 숨결을 느끼실 수 있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바로 한성백제문화제인데요. 올해로 18번째를 맞이하는 한성백제문화제에서는 갈라퍼레이드, 거리문화행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전통놀이 문화체험이 가능한 다양한 체험부스와 백제 저작거리 3개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먹거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2018 한성백제문화제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송파구에서 위치한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 N뉴스의 연재입니다. 백제의 역사가 있는 도시 송파에서 이제 백제의 숨곁을 느낄 수 있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바로 한성백제문화제인데요. 올해로 18번째 맞이하는 한성백제문화제에서는 갈라페레이드 거리 문화 설명들 그 거리 다양한 볼거리와 전통놀이 문화를 체험이 가능 다양한 체험수와 백제 장거리 세제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2018년 한성백제문화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바로 해주신 안녕하십니까. 송파N뉴스의 이예진입니다. 축제 예절 12월 이곳 송파구에서도 특별한 축제가 열리는데요. 바로 2018 한성백제문화제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이제 백제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사인데요. 한국을 위치한 올림픽공원 평화의 현장에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개최됩니다. 일리필더라도 거리문 화행들, 백제 등불거리들, 다양한 불거리와 한성 백제 외체형 전통놀이 운호 체험이 가능한 체험부스는 물론 백제가 백거리 등 다양한 먹거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 앤 뉴스 인지혜입니다. 축제 계절 10월 이곳 송파구에서 특별한 축제가 열리는데요. 바로 2018년 한성백제문화축제입니다. 한성백제문화축제에 백제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인데요. 송파구 위치한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개최됩니다. 갈라 퍼레이드, 거림은 황교랑, 백제 등 볼거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성백의 체험, 전통놀이, 문화체험이 가능한 체험부스, 물론 백제, 장거리 등 먹을거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